네, 굿모닝입니다. 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없어요? 이번 주에 생일 있는 분. 오, 한 분 계시네. 시골에,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어. 근데 마실이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외국계 선교사님이 옆에 딱 오셨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저기 버스 오는 거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What day? 한 거예요. What day? 했어, 크게. 얼마나 지쳤겠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Monday? 그 할머니가 뭐라 했겠어요? 버스데이. 그 선교사님이 버스데이 뭐예요? 생일이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그죠? 부자의 꿈을 꿔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명단 작성 그리고 초대입니다. 근데 명단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그죠?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아마 꿈 그죠?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들 꿈을 꾸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꿈이 크냐 작냐? 이 꿈을 정말 생생하게 꾸느냐 그냥 흐리멍텅하게 꾸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후로 순서를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크기가 성공의 8단계 마지막 복제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첫 단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국 갔는데 중국 그 세미나 중에 성공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자 얘기하는데 성공의 8단계 중에 단 뭐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 중에 단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할 수가 없대. 그만큼 성공의 8단계 8개 단계 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성공의 길을 순탄하게 잘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꿈을 야무지게 꾸고 그죠? 그리고 결단을 했어. 어떤 결단을 했어요? 반드시 나는 월 1억을 벌겠다. 결단을 했어. 결단하고 나면 명단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명단이. 근데 되게 보면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명단을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요. 애터미 사업자님이 한 번만 듣고 나면 야 이거 누구한테 전달할까? 그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잘할 만한 사람. 잘할 만한 사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까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고 결단했어. 그리고 모든 거를 그죠? 애터미를 통해서 그죠? 제대로 나는 투자하겠다. 시간 투자하고 내 인맥들을 다 투자하겠다. 이 생각했다고 하면 내 인맥 중에 그죠? 사업을 잘할 만한 사람 이게 아니고 이 제품 칫솔 하나라도 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칫솔 하나라도 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다 전달해라. 예, 우리 명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가 아는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명단. 그러니까 웜 리스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미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인데 이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이 명단을요. 어쩌면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몇 명 있어요? 기본적으로 250명 이상 있죠. 다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제
핸드폰에 이래 보니까 한 950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식자지 유통하면서 거래처도 있고 하니까 한 950명 정도.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 이렇게 올려보니까 와, 저는 웬만하면 명단 속에 이 이름을 지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다 기억에도 이제 없어져. 거의 모르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어보니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명단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정리 좀 필요할 때가 됐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조지라드가 몇 명 얘기했어요? 250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조지라드는 세계에서 이 자동차 판매량 1위잖아요. 그래서 조지라드가 한 사람한테는 몇 사람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궁리하다가 상가집 가보고 애식장에 가보고 했더니 뭐에 2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딸 사위를 보는 그죠? 사위를 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집안에 이제 경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애식장에서 식사는 몇 분 정도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250, 저쪽에 250, 500명 되겠다. 그래서 500명이었더니 이게 맥시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무한대로 이렇게 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이 500명, 450에서 500명 잡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식사에 초대된 분이 딱 그 정도예요. 맥시멈이. 그런 거 보면서 야, 250 법칙이 맞긴 맞나 보다. 그래서 500명까지 수용하는 그런 이제 홀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명단이 250명 있습니다. 그 명단 속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적으세요. 아는 사람은 다 적으세요. 기억이 안 나면 전화해서는 누구였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왜? 시간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명단을 저는 250명 다 적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 30명 이렇게 해서 먼저 선별하고 또 30명 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제가 움직일 때 맨 먼저 명단을 제가 늘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동선. 매일 제가 만나는 사람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50명 되거든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50명. 그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우리 형제들 빼고 그 밖에는 매일 내가 만나는, 보는 동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체크하고. 그러면서 지인들로부터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리스트 작성할 때 첫 번째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관계가 그죠?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죠. 편안하고 늘 얘기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하고 친숙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권유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늘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제 동선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명단 속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전달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면 제 소비자는 거의 90%는 매일 내가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죠, 그죠?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는 매달 300만 원 정도 물건을 구매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매달 300만 원 정도 구매하자. 그러니까 제가 명단을 작성하고 제품 전달할 때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거는 전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왜 했을까요? 여튼 성공하고 싶으니까. 300만 원 정도면 PV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100만 포인트, 130만 포인트, 보름에 60만 포인트 내외거든요. 그 정도는 나는 항상 전달해야 되겠다.
애터미를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겠다는 어떤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소비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이 완벽하게 성공의 8단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스템적으로 일을 풀어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보다는 10수년 전 얘기니까 벌써 14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이렇게 그 명단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나와 함께 정말 했으면 좋겠다. 왜? 애터미 비전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 성공은 당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애터미 정말 이 사업을 같이 해서 그 사람도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게 해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5천 1억을 벌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하고 가장 친하고 친숙하고 형제 아니면 친구 매일 만나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전달한 게 우선이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친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단 중에는 이제 저하고 식자재 유통을 같이 했던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우측으로는 이양수 본부장님, 좌측으로는 우리 윤세정 본부장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식자재 하다 보니까 식당 사장님 우리 박진희 국장님 이제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인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은 누구라도 다 250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반드시 나름대로 명단을 가지고 누구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시행착오 많습니다. 반드시 스폰서하고 상담이 필요하다. 스폰서하고 이 명단을 가지고요 같이 논의하고 상담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명단을 가지고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근데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는 그죠 와 닿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이 10배 100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관심 가져주는 명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스템에 안착이 되고 애터미 성공해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고속도로에 그죠? 그 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명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명단 내가 알아서 뭐 얘기하고 전달하고 이거 방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담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 상담의 첫 번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꿈과 결단은 자기 본인의 몫이에요. 그죠? 시스템 안에서. 근데 명단 작성은 이거는 본인의 자산인 동시에 상위 스폰서들의 자산이에요. 명단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하면 그죠? 자금을 출자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금 출자를 받는데 우리는 뭘 출자 받아요? 파트너의 명단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명단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 명단을 반드시 관심 갖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스폰서들은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아 이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이분은 지금 니즈가 뭐고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 우리가 그죠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어쩌면 이 사업을 순탄하게 내 멤버십으로 합류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어쩌면 제 초창기 때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나름대로 했어. 왜? 내가 맨날 도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어.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하고 상담이 가능했던 분이
사실 우리 권두수 총장님 그리고 노정구 단장님 한 두 분 정도 뭐 이렇게 계셨지만 실적으로 상담은 명단 가지고 상담은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초대해 오면 거기서 강의해주고 그죠 풀어주고. 그러니까 초대까지는 내 몫이었어 그 당시에는. 왜? 초창기 때는 이 스폰서들이 그죠 스폰서 네트워크 경험 있는 스폰서라면 과거에 다른 네트워크의 경험치 그게 어쩌면 이 사업하는데 파트너한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애터미만의 어떤 문화, 애터미만의 어떤 시스템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과거의 네트워크들 그 경험치가 알고 보면 초창기 멤버들한테는 그대로 그죠 애터미하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시스템적인 거에 아니면 이게 한국의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 판의 다단계판의 어떤 문화, 다단계판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애터미도 그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명단을 정말 스폰서하고 선별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그 밖에 아는 지인들, 이런 것도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쭉 상담을 통해가지고, 아마 우선순위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명단이 우리 사업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알고 보면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나의 자산뿐만 아니고 스폰서의 자산이고요. 지금 애터미 여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다. 이 시간에 오신 분 별로 없죠. 대부분 6개월, 1년, 수년, 그죠?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 인맥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100만갑을 통해 가지고 콜드 컨택을 통해 가지고 그와 신뢰 쌓기하고 진실성 있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제는 명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파트너 신규 파트너 소비자가 사업에 관심 갖는다. 꿈과 결단을 했다. 파트너가. 그러면 그 사람 명단은 누구예요?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파트너의 주변의 명단이라면 그거는 나의 명단이다. 반드시 내 명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이재열 사장님, 사장님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명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좋은 명단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나의 저 밑에 파트너가 새로 결단하고 명단을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고 하면 그 명단은요. 내 명단보다도 훨씬 더 사업하기 좋은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요즘에 깜짝 놀란 게 아주 좋은 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은 벌써 어제 아침에 제가 미국 법인장하고 개인톡을 쭉 했어요. 왜 했겠어요? 좀 괜찮은 분이 한 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현우 전무님하고 그래서 스폰서님들하고 다 같이 한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미국 법인장하고 제가 소통을 좀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1년에 한 700회 정도 원데이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700회. 근데 센터는요, 그 도시는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70개 도시에서 수백 번에 걸친 원데이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주는 미네소타주예요. 미네소타주가 미 중북부 캐나다 경계예요. 인구는 한 580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개 주에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불모진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너무너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 언제 오픈했어요? 2010년 5월 달에. 제가 그때 원데이 세미나를 처음 갔어요. 그때 등록하고, 저기 대전, 그 대덕특구였죠, 그때. 거기가 콜마 B&H.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원데이 세미나를 제가 처음 갔는데 미국 수출한다는 그죠? 이거 이 상징으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다가 경축
도미 수출 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몇 번 바뀌니까 사진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그죠? 처음 이제 오픈할 때 그때 시작했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 글로벌에 대한 그죠? 이게 각인이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해외 글로벌에 대한 비전.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를 왜 끊었냐면 미국에 미네소타주에서 거주하는 좋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1월 석세스 때 그분이 티켓팅 해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티켓팅해서 나온다는 얘기 이거 그죠? 괜찮은 거죠, 그죠? 본인이 티켓팅해서 알아보러 나오는 거예요. 알아보러 나오는데 그분이 세종시 시장하고도 개인적으로 미팅이 잡혀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한국에 나오면 세종시에 사무실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업무를 보시고 사업도 하세요. 애터미 사업 말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죠?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연결이 됐어요. 제 파트너의 우연히. 근데 그 파트너가 정말 시스템 100% 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만나는 사람한테 늘 뭐예요? 나 애터미 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명단을 들고 누군가를 첫 만남을 그죠? 갖게 되고 두 번, 세 번 빈번하게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늘 나는 보다 애터미 하는 사람이다.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애터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그것 때문에 미용실 원장이 사장님 좋은 분이 있는데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예? 애터미 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사장님이 생각났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요. 미용실 원장이. 그래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저는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항상 이성적인 생각 위에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은 끊임없이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다. 감정이다. 나의 열정, 그죠? 나의 열정과 나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거거든요. 나의 어떤 애터미 사업하는데 미쳐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업을 판도를 바꾸는 거야. 아주 차가운 머리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소비할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장님의 지 맘의 법칙이 우리 명단에는 반드시 지 맘의 법칙으로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자로 소비자로 만들어낼 사람이 저는 99%라고 봐. 내가 판단하건대 예단하건대 이 사람은 할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단 금지. 예단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회장님의 지 맘의 법칙에서 이미 우리는 체득이 됐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지 맘의 법칙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나만의 지 맘의 법칙을 만들어내셔야 돼. 명단 속에서. 저는 이 명단에 지 맘의 법칙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그거를 250명 면단이라 하면 그거를 1년 동안 전달한다? 어쩌면 1년 동안 250명도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실제 전달도 못하고 저는 80%가 그럴 거라고 봐요. 제 경험상 제가 알기로 80%가 250명 명단을 1년이 지나도 채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이 계세요. 이미 그분은 애터미 사업하신 지도 7, 8년 됐어요. 자기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한테 나 애터미 하거든요? 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미용만 하고 보내는 사람이 50%야. 그분이 그러면은 제대로 꿈을 크게 꾼 사람이에요? 결단이 된 사람이에요?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기에 지금 아침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거의 다 1년 안에
저는 1년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도 3개월 얘기했어요. 결국은 시간 압축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폭발력 있게 잘하거든요. 시간 압축시키자. 누구든지 시간 압축시키자. 여기 오신 분들 파트너들이 사업자로 나오면 시간 압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압축시키려면 꿈과 결단이 정말 제대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발단 게 첫 번째부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명단에서도 이게 지맘의 법칙을 한 사람 찾아내는 게 아니고 지맘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10사람, 100사람 찾아내면 그 사람은 그 힘으로 임페리어 가요. 이거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임페리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명단을 여러분들이 절대 나는 예단하지 않겠다. 칫솔 하나만 써줘도 감사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만나러 다닌 사람은요. 미친 강도가 다른 거예요. 미친 강도가 다른 거야. 제 얘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계를 짓지 마라. 나의 미침이 사돈의 8촌까지 소문이 나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요. 기대도 안 했던 미용실 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죠? 미국에서 의사였던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에 그죠? 부동산 디벨로퍼.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하고 늘 미팅하고 다니는 이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다른 사람. 아무도 그분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사업자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 땡길 자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누군가 소개로 오기가 쉽지 않아. 근데 뭐예요? 저 한 사람이 애터미 진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춰줬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제끼고 이 사람을 연결해 준 거야. 그 연결을 통해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듯이 저는 미국 얘기뿐만 아니고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나한테 있다. 내가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을 내가 지맘의 법칙을 통해서 10명을 찾아내는 명단 속에 10명을 찾아내겠다. 이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완벽한 이 미친 모습으로 사업하는 게 소문난다. 사람의 8천까지 소문나서 연결 소비자가 나온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할 때도 저는 그 생각이에요. 대개 보면 요즘에는 좀 소극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톡을 통해 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어떠니 바쁘니 이럴 수 있어요. 톡을 먼저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톡을 날리지 말고 전화하세요. 예, 정성입니다. 뭐든지 정성이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 내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준비된 나의 그죠 행동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톡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전화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할 건지 준비해야 되겠죠. 관심사도 나름대로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만남을 그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가 필요하다. 전화 안 받으면 그때는 톡 날려야 되겠죠. 저는 중국을 매월 가다 보니까 대륙이 너무 크잖아요.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못 만나. 이제 그럴 때는, 그죠. 이제 톡도 할 수 있고, 위챗을 통해가지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애터미도 풀어가고, 결국은 대륙은요, 그렇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가능한 한 저 지방이 아니다면은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정을 잡을 때, 하필이면 여기서 만약에 1시간, 2시간 거리야. 내가 거기 요즘에 갈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부담을 내려놓고 갈 일이 생겼는데 내가 언제 한번 시간 한번 조절해서 한번 만나자. 만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연후에 애터미를 풀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내 얘기를 충분히 하고 와야 되겠지. 이거는 금물입니다. 내 얘기를 충분히 하고 와야 되겠지. 이거 아니고 충분히 들어주고 오겠다. 충분히 들어주고 오겠다. 경청입니다. 만남의 첫 번째는요, 경청이에요. 경청. 충분히 들어주겠다. 들어주면서 나는 니즈를 파악하겠죠. 아, 저 친구가 하는 얘기가 쭉 종합해보면 뭐예요? 애터미가, 아, 필요하겠다. 어? 어떻게 접근시키는 게 좋겠다. 모든 게 판단되거든요. 내 얘기 하다 보면요, 다 놓쳐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제품으로의 만남도 있고요. 또, 호의를 통해가지고 2대1, 3대1 미팅을 통해서 만남도 있고, 세미나 이 자리에 앉히는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초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초대가 있어야만이 사업자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초대가 필요하다. 초대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하기 위한 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하라고 그러고, 그죠? 가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니즈 파악하고. 그래서 제품으로의 초대에 대해 첫 번째는, 제품 초대 첫 번째는 내가 체험한 제품 얘기하는 거다. 내가 체험한 제품 얘기. 그래서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 내가 체험한 거. 누가 써봤는데, 내 아내가 써봤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제품 체험한 거를 통해서 니즈를 그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 누구나 내가 체험한 걸로 얘기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맞게 컨셉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 물론 세 번째 단계까지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세 번째 단계도 언제든지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고객의 니즈는 당연하고, 니즈는 당연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니즈를, 그죠? 우리가 같이 이끌어내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명감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줄게. 같이 함께 하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뭐 초대가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초대라는 게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날 그가 초대응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그냥 색깔이, 얼굴 색이 바뀌고 불편한 어떤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내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여러 가지 거절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 거절을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약속을 잡아낼 건가, 이거에 대한 준비도 거울을 좀 보고 좀 하세요.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정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애터미 비전까지 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바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 어느 정도 마케팅까지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해도 돼요. 왜? 정답이 없어. 항상 우리는, 그죠? 뭐 정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가지고, 나와 관계에 따라서, 그죠? 그가 애터미를 어느 정도 제품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대에게 왜 애터미인지, 와이 애터미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되, 초대하시라고요. 바로 초대합시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면요, 준비된 만큼, 레벨업 됩니다. 내 고객은. 내가 준비된 만큼 레벨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100% 이 자리에 늘 앉아있는 시스템 타는 우리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멋진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 멤버십으로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